오늘은 이 새로운 챔프 이델리아 리메이크죠. 근데 이거는 리메이크라고 할수 없고 아예 새로운 챔프죠. 기존 이델리아하고 너무 달라서 새로운 신챔프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별거 안할 거예요. 이델리아 이제 챔프 이제 디자인 대충 농담 따먹기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거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딱 생겼는데 굉장히 촌스럽게 생겼죠.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카이사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 와 진짜 대박이죠.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이델리아는 진짜 예쁜 거하고 거리가 먼 그쵸? 외국 사람한테는 근데 이렇게 생긴 얼굴이 예쁜 얼굴이라고 하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데 미국 사람이나 서양인들은 이렇게 생긴 동양인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제 표현한다고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쵸? 이렇게 완전 예쁜 챔프에서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캐릭터 디자인하고 이제 실제 게임을 하는 디자인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이제 설명했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걸 찍는 거죠. 이델리아 딱 보고 이제 생각나는 분이 엄정화. 엄정화에서 그 노래가 있어요. 이분 이렇게 그 옛날에 90년대 이거 이 헤어밴드 있잖아요. 그쵸? 이 헤어밴드를 보고서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엄정화의 몰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너무 똑같아. 그쵸? 이렇게 생겨서. 90년대, 그런 느낌. 그쵸?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이제 더 이제 공감이 갈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이? 이 개발자 딱 보면 성질 날지도 몰라.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쵸? 엄정화의 몰라. 이 노래 이제 링크에 달아놓을 텐데,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공감을 할 거야. 사이버적인,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델리아 이제 소개랑 그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게 앞 영상이 될지 아니면 게임 영상이 앞 영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 이달리아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잠시 멈춰놓고 이달리아죠. 그래서 오늘 이달리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달리아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 뭐지? 그 이미지하고 다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배경,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하는 이미지랑 지금 나오는 이미지랑 많이 다르고 대충 그렇죠. 항상 이렇게. 근데 아쉬운 점은 음성이 너무 작아요. 음성이 거의 안 들려.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들리고 좀 모션이 이거밖에 볼게 없어. 아쉽게, 그쵸? 이제 뭐 스킨 사면 좀더 커질지 모르지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칼춤 추는 거, 그쵸? 칼춤이라보다는 칼이 움직이는 거죠? 전, 이렇게 모드, 이렇게 자용, 같이 화면이 움직이는 Y 모드를 쓰죠? 자동 카메라. 그래서 쉰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델리아는 공격은 굉장히 초보자들 할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간 다음에 때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가 타고 갔을 때 때릴 때또 보호도 되고 흡혈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바로 죽질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딱 달려들면 얘가 죽어요. 카이사가 죽어. 근데 얘는 조금 그게 좋은 것 같아. 달려들면 조금 덜한 미니언을 미니언 비활성화였죠.
좀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될것 같아. 너무 이제 저거 하니까 이렇게 중간쯤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하고 있다가 딱 때리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굉장히 이거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가서 이렇게 찍고 이런 식인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게.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요. 한마디만 해서 조건이 없어. 옛날엔 찍고 나서 또 되면 또 찍고 이렇게 한참 걸렸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찍으면 그냥 대충만 찍어도 이게 액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게임 하다 보면 롤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실 거예요. 답답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그쵸? 그러니까 첫 번에 찍히는 거를 보지 않고도 그냥 그게 나가니까 좋은 거예요. 예전 거 같은 경우에는 찍힌 다음에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만약에 캔슬 나면, 근접에서 캔슬까지 나면, 그쵸? 안 나가는 거야, 아예. 그렇게 답답하게 디자인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이 테두리 안에서 찍으면 무조건 나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쵸? 이제 라이플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궁.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버프 시켜달라는데, 너프. 맨날 그러죠? 이제 나쁘게 해달라고 막 그럴 텐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챔프 만드는 챔프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상대편이 평타를 못 치거나 공격할 수 없는, 그쵸? 그런 것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제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 게임에서 제가 이제 플레이한 영상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델리아 하는 거죠. 플레이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고수는 아니에요. 고수가 아니라 지금 두 판째 이델리아 하는 모션이 아니라 그거죠. 이제 킬이 나니까 이제 봐야겠죠. 초보자도 할수 있으니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쵸? 고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려가서 궁 쓰고, 이렇게 제가 죽었지만 아군한테 킬을 줬죠. 뭐 그렇게 좋은 플레이라고 할수 없지만, 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쯤인가? 여기서 붙는 장면이 나오네요. 이거 쓰고, 이게 평타가 안 나가. 이거 벗어나면 좋죠? 이렇게 해서 초보자도 이제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별다르지 않게, 그쵸? 이제 플레이하는 거볼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또 하나 있네요. 뭐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어저께인데, 이제 제가 플레이한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었어.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는데, 킬을 나는 거는 이제 있으니까, 그쵸? 그 정도 뭐볼수 있겠죠? 한 방에, 그러니까 급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급습한 다음에도 이제 견딜 수 있는, 도망가죠? 이렇게 훅 찔릴 수 있는, 그쵸? 적의 이제 약점을 노려서 할수 있는. 또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핵심만 가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이니까. 빨리 갑시다. 달려갑시다. 이제 여기 있네요. 이거 딱 킬하니까 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이제 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스피드, 그다음에 연계 공격, 콤보가 가장 중요하죠. 콤보를 할수 있고,
빠른 연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초보자도 할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저도 죽었나? 어디 갔어? 이델리아가 제가 죽어서 안 나오나 본데요. 여기 다시 이쯤에 뭐지? 제가 막 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번. 아, 여기 있다. 카메라맨의 미숙이죠. 별거 아닌데, 이델리아 플레이니까, 그쵸? 막아주려고, 그쵸?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막 가서 찌르는 플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죽어서 그렇구나. 여기서 죽었네요. 그래서 야소가 커서 저희 졌어요. 이게 화면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안될 경우에. 빨리 봐야겠죠? 리플레이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플레이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죠.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쵸? 초보자가 중요하죠. 막 고수들은, 그쵸? 이렇게 바로 이게 이 공격이 상대편을 멈추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이제 또한번 여기서 막다 죽이고 있네. 여기서 저는 그냥 막 했는데 아무거나 막 눌렀는데 다 죽였나 보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그쵸?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 한마디로 해서 카이사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문제, 그러니까 좀 연계 공격이 답답하게 돼 있고, 이건 연계 공격이 너무 잘돼 있게 저렇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죠? 뭐, 또 고수분들은 뭐, 껌이지만, 그쵸?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볼까요? 짝 찌르고, 여기서, 이거 돌려서 때리는 거, 그쵸? 돌려서 때리는 거 잡고, 이거, 쫙 해서 못 가게 한 다음에 딱 찌르는 거, 그쵸? 이익이죠? 이익을 스킬 주고, 그 다음에 Q로 찌른 거죠? 그니까 EQ, 그쵸? EQ가 많이 있는 거, 제가 저 죽이려고. 그 결국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 야소를 너무 키워서. 여기서 또 있네요. 여긴가? 잘한 건 아닌데 그냥 플레이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어떻게 이제 허접도 플레이가 가능 어 곳을 잡는 플레이 가능한가 그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찌르는. 이제 뭐 거의 끝났으니까 저희 편이 죽어서 뭐 보여줄 거 없어요. 하이라이트 부분도 없고 그냥 지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죽이네요. 제가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이
샘플을 두 번째 하는 건데 이렇게 성능이 잘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막 쳐놓으면 꼼짝 없죠. 이렇게 딱 쳐놓고 때리고 닭장 만드는 거, 닭장 일명. 약간 중국 스타일이에요.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길 줄 알았지만 졌다는 사실. 방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군이 이제 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행동하다가 죽게 되고. 저런 게 생각보다 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적군을 키워주는 게 되니까. 하나하나 잡는 것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죠? 이것도 못 잡는 것도 심각한 거고. 무조건 잡아야 돼. 빠, 빠.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이제 낀건 없고, 기본 추천 아이템으로 이제 사용한 거예요. 이제 지는 거밖에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름이 힘들어. 아무튼 이 챔프를 해봤고 대충 그 영상이죠. 이델리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